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계신가요? 그 좋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자 뭐 이런 법칙. 이거 좋은 말씀이세요. 매너를 지키자 전화. 양질 전화라고 하는 거는 100명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 외치는 것과 100만 명이 나가서 외치는 게 같습니까? 다른가? 저는 다죠. 100만 명이 나가면 정권을 바꿀 수도 있고요.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양질 전화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팽창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엄청난 그렇게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철학 변증법에서의 어떤 이론인데요. 우리가 방탄소년단에게서 바로 양질 전화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반 2013년부터 판매량을 지금 영상으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거 들어. 아유, 저게 주식이었으면 그냥 아유. 주식이었으면. 저게 주식이었으면 너무 잘합니다. 야, 상장해요. 야, 이걸 앉아서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닌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정말 몇천 장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차곡차곡 단계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는 음원 판매량이 저기서 더 치솟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확장되어가면서 어느 지점부턴가는 이제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를 하나 세울 만큼 압도적인 다수가 어떤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그 가치가 도대체 뭘까를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는 게 시대의 변화,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잠깐만, 요걸 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BTS는 다른 그룹이랑 뭐가 다를까? 그게 딱 요 차트가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노래가 어떻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데 네. BTS 같은 경우는 저런 서사를 깔고 우리가 10권까지 봤던 책에 11권이 나오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적은 그룹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들어보기도 전에 일단 사고 보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내 삶에 더 쉽던 벌고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 가수기지 서로 투어 라빌샤 스피디샤 힐 앤 러스버 숨이 막힐 듯이 Their music, I can connect to their music. And I think that their concepts are interesting. It's just nice to be able to connect with artists through their music, and I feel like BTS does that with everyone.